저희가 이게 저희가 가장 공감을 하면 안 될 것 같은 소재인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야 내가 아 저희가 가장 공감할 수 있는 소재가 아닐까 싶은데요. 아, 네네네. 네. 최악의 직장 동료. 네. 과연 어떤 최악들이 있을지. 네, 자 1분에 한숨 10번 사사건건 불평 불만이 심한 동료.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도 치면 이거예요. 스케줄 내에 나가서 아 그럼 내일 몇 시 출발이죠? 내일 8시 정도 출발. 1번. 1번. 자, 2번. 아, 좋은 게 좋은 거지. 부당한 일에도 흐린 눈 장착하는 거야. 아, 아. 막 진짜 다 죽어가요. 막. 와. 막 하루에 고잉 촬영을 막 4탕을 뛰어. 와, 4탕 좀 빡세다. 스태프들 막 카메라 감독님도 막 돌아. 그치, 그치. 근데 여기서 그래도 우리 좋은 게 좋은 거지. 좋은 게 좋은 거지. 와. 아 근데 너 둘 다 싫긴 하다 이게 바로 누군가 떠올랐어요. 아니 저는 둘 다 떠올랐어요. 저는 둘 다 나도 둘 다 네, 떠올랐어요. 자 쿱스 대 민규네요. 자 쿱스 대 민규예요. 네. 아 이거는 이 질문으로 와 이거 진짜 서로에 대한 속마음을 좀 알 수 있지. 그러면 상황 그러면 상황보다 네. 이 사람이 뭘 해도 이런 반응이다.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아,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답정 너야? 어. 야 여기 나만 있는데 내 편 좀 들어주라. 차라리 나는 쿱스 불만을 표출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옆에서 갑자기 너무 긍정의 에너지로 그래도 우리 힘내면서 해볼까? 이거 너무 좋은 거잖아. 어, 아찔하다. 약간 이건 공감이 안 된다고 보거든. 난 차라리 진짜 차라리 1번이 나은 것 같아. 근데 뭔가 2번이 조금 더 뭔가 눈치 없는 느낌이긴 하다. 그러니까 공감대가 없는 거야. 극으로 가게 되면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한데 공감도 떨어지긴 해. 저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걸 뭐 표현 들고 이런 거 하지 맙시다. 민규네. 아니 아니 아니. 뭔가 부정적인 마인드가 나한테도 입혀질 때도 있고 이게 뭔가 이상하긴 한데 오늘 한잔 하세요. 한잔 하세요. 좋아 좋아. 아까 지금 봤죠? 아, 네. 오늘 회식이에요. 둘이 너무 싫어. 너무 싫어. 둘이 회식이에요. 자 그럼 오늘의 하이라이트 본격 참견 타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 참견 타임부터는요 사연을 듣다가 이건 아닌데 싶으시면 언제든지 부조를 삐 누르고 마음껏 참견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 첫 번째 사연이 도착했네요. 승관씨, 호시씨가 소개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천에 사는 20대 여성입니다. 저에겐 어릴 때부터 함께한 둘도 없는 베스트 프렌드가 하나 있어요. 벌써 15년차 우정을 자랑하는 저와 제 친구는 취향, 입맛, 성격까지 모두 잘 맞는 소울메이트입니다. 아 15년차. 그런데 딱 하나 네. 제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친구의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뭐죠? 만나기로 한 당일 네. 약속 당일 파토를 아주 잘 낸다는 거예요. 같이 영화 보기로 한 저는 저 주변에 파토를 정말 잘 내는 멤버 한 명 있어요. 네. 멤버? 어떤 모시죠? 친구? 멤버? 친구? 어쨌든 파토를 정말 잘 내는 친구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아예 이제 약속을 잡질 않게 되더라고요. 멤버 중에요? 아, 멤버? 친구? 형? 동생? 형이죠. 이니셜인가요? 네. S로 시작하나요? 네. 아, S. 저는 파토를 내는 것에 있어서 절대 하면 안 된다고 그 친구한테 신신한번 좀 해주고 싶어요. 아, 알겠습니다.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진행해주시죠. 네. 뭔가 사정이 있었을 수도 있으니까. 자, 같이 영화 보기로 한 날 갑자기 아, 야. 아, 밖에 비 오는 것 같은데 너 비 맞는 거 싫어하잖아. 우리 그냥 영화 다음에 볼까? 아, 같이 야식 먹기로 해놓고 직전에 야, 너 저녁에 피자 먹었다며. 살짝 야식은 다음에 먹어. 아. 혹시 눈치채셨나요? 친구는 약속을 파토 내면서 항상 그 교묘하게 이유를 제 탓으로 돌립니다. 아, 이유를 그렇게 돌리면 정말 섭섭하죠. 심지어 얼마 전에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날은 저의 생일이었습니다. 아 생일이죠? 간만에 친구와 함께 맛있는 것도 먹고 힐링하고 싶어서 요즘 제일 핫하다는 레스토랑을 예약했어요. 기대에 들떠서 한창 외출 준비를 하던 도중 불안하게 울리는 소리. 야 근데 너 오늘 생일이잖아. 나랑 있어도 괜찮아? 가족들이 서운해하시는 거 아니야? 괜찮아. 나 너랑 만난다고 다 얘기해놨어. 가족들이랑 매일 보는데 뭐. 아니 그래도 야 이거 좀 아닌 거 같아. 생일은 낳아주신 부모님과 함께 보내야지. 선물은 다음에 줄게. 오늘은 가족들이랑 좋은 시간 보내. 야, 이거는 갑자기 이러는 게 어딨어. 우리 하필 레스토랑도 예약해뒀잖아. 야 다음에 예약하면 되지 뭐 이렇게 예민해. 아 오늘은 가족들이랑 맛있는 거 먹고 다시 한번 생일 축하해. 아... 이거는 너무 친구는 대체 뭐하는 너무한다. 나 뭐하는 친구죠? 아, 이 친구 전 절교입니다. 저도요.
손절. 이거는 사실 정말 서로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매너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이게 정말 익숙함이 속아 소중함이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근데 제 친구한테 약속을 저도 당일에 이렇게 많이 이제 그쵸 해본 적이 있긴 한데 시티 도영 씨 NCT 도영 씨 당일 약속을 최근에 아주 도영 씨 지금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영 지금요? 네 지금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받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전화하는 거죠. 고객님들 네. 아, 촬영 중이라고 얘기하시고 네. 너와 같이 얘기를 해줘. 형들도 네. 좋아할 거야. 아, 전화를 안 받으시는 거 보니 손절당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합니다. 박수. 아, 네 아쉽네요. 저는 근데 그때는 도영이 탓을 하지 않았어요. 네. 제 탓이었어요. 당연히 네 탓이죠. 야 손절하는 네 탓이죠. 네. 저는 정말 소중했던 친구, 소중한 친구, 지금 도전한 친구인데 비니가 아스트로 문빈이가 꼭 만나기로 한 그 당일까지 연락이 되다가 이거 너무 TMI 아니야 지금? 아니 내가 기분 나쁠 수 있잖아. 아, 내가 사연자에 그래. 내가 이게 몰입이 돼가지고 아 그건 그럴 건데. 수도 있지. 비니한테 7시에 만나기로 했으면 9시가 연락이 없어. 한 9시 10분 쯤에 잠들었다 점점점. 와 여기 먹태 하나랑 그거 근데 이거는 제가 해결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 친구도 제가 싫어서가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그래 맞아 싫은 건 아니야. 그래서 제가 카톡을 또 길게 보냈죠. 문자를 15장 보냈더니 그제서 이제 비니도 너무 미안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심으로 다해서 표현을 하던 아니면 자기 혼자 마음을 정리를 하던 둘 중 하나 선택하셔야 돼요. 지금 정말 딱 이 컨텐츠랑 잘 어울리는 과몰입자 같으세요. 그러네 진짜 과몰입을 해야죠. 네. 두 번째 코너 야 너도 팝하고 될 수 있어 는 돌발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유용한 영어 표현을 리얼한 상황극으로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아 상황극이에요? 네네네 예. 기존에 팀 나눈 대로 이제 디노씨와 제가 먼저 해볼까요? 아 이거 좋아요. 오케이. 좋아요. 네 조조씨 상황 주세요. 네 첫 번째 돌발 상황 나갑니다. 옷가게에서 내 마음에 딱 드는 찢어진 청바지 발견한 디노씨 네. 피팅룸에서 바지를 입어보다가 그만 찢어진 구멍이 딱 걸린 엄지발가락 찌찌직 이때 다가오는 옷가게 주인 과연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될까요? 네, 버논 씨가 옷가게 주인이에요. 아 오케이 오케이. 네. Oh my god. 피팅룸에 들어가서. Look at my feet. Good. Very nice. Okay. Oh my. My pants. Oh, sorry. 네. My mistake? It is your mistake. Yeah, sorry, yeah. sorry about that. Yeah, you have to pay for that. I don't have money. I'm gonna call the cops then. Whoa! Hey, hey, wait, wait, wait. Yeah. Look at my feet. Good? Good? Yeah, it's good. Thank you. Yeah. This is it. This is it. Hi, bye. 네, 이렇게. 안 들으신가요? 이렇게 나오면 바로 경찰서에 그쵸. 가실 수 있고요. 예. 네, 어떻게 사과를 해야 되잖아요. 사과를 무조건 해야 돼요. 어떻게 일단, 사과해야 되죠? I'm so sorry for my mistake. I'll be sure to pay for the ripped jeans. For the ripped jeans. 예. 영어 안 알려주세요. 가르친. 전혀 이게 일단 미안하다고 I'm sorry부터 사과를 하고 그다음에 I will pay for these. I will을 자꾸 붙여서 말하니까 못 알아듣겠어요. I'm sorry. I will pay for these. I will pay. Pay. For. These. These. 아 좋네요. 이렇게 알려줘야지 이게. 영어 못하는 사람이 알아듣지. 아 다시 해볼게요. I will. Pay. For these. Okay. 좋습니다. 두 번째 돌발 상황 나옵니다. 비행기 통로 쪽 좌석에 앉게 된 정한. 정한. 비행 도중. 옆자리에 앉아있던 외국인 조슈아가 화장실에 가려는지 잠시 자리를 비켜달라고 하는데 Excuse me, I have to use the restroom. Can I go past you? Pardon? 바로 그때 발가락에서부터 허벅지까지 다리에 쥐가 난 정한 꼼짝도 못하고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sorry, 상황 과연 really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I really need to use the restroom. Sir. Wait, sir. Please excuse arrest me. This man. Excuse I really sir. Need to excuse use the restroom. Excuse me. 열연. 이거 너무 근데 예의 없는 거 아닌가요? 자, 네가 예의 없는 거지. 기다려달라고 하는데. 이 소리가 저는 귀에 확 들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가르쳐 드릴 수 있는 포인트는 이제 쥐가 났다가 네. 영어로 뭐냐면 네. I have a cramp. I have a cramp. Excuse
excuse me, can I get past you? I really need to use the restroom right oh, now. Oh, sure. Yeah. Oh, hold on. Sorry, I have a cramp right oh, now. Oh, you have a cramp? Yeah, you want me to wait a second? Yeah, just can okay, you just okay. wait a second? For sure, for sure. Okay, thank okay. you so much. I'm sorry about that. Okay. Really oh, sorry. Get out of my way. My knees. Your knees? Lie. Lie. 네, 두 번째가 있습니다. 자나깨나 업무밖에 모르는 워커홀릭 동료. 네. 일 안 하고 요령 피우는 배짱이 동료. 저는 너무 완벽하게 나도 예, 이거는 일 안 하고 요령 피우는 거는 그치. 너무 싫습니다. 그쵸. 저도 이거는 뭐 이거는 너무 좀 뚜렷한 약간 너무 쉬워요 이거. 자 에스쿱스한테 자나깨나 업무밖에 모르는 워커홀릭 동료. 그러니까 일을 진짜 너무 잘해. 그러니까, 말도 안 돼. 너무 똘똘해. 근데 회식을 안 가. 자 받으러 일 안 하고 요령 피우고 잠깐. 뭐 일 알아? 잠깐. 오케이. 무지대. 일을 진짜 더럽게 못해. 일을 더럽게 못하고 진짜 미워 죽겠는데 일이 끝나고 나서 내가 술 마시고 싶을 때는 꼭 와. 꼭 찾아와. 아니 이건 비교상이야. 아 이건 없다. 이건 비교상이야. 일단 진짜 무지. 전화해서 부르면 끼워와 그냥? 네. 5분 얘기죠? 5분 대기죠 1번은 저거든요 네. 이거는 누가 봐도 형인데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동료라고 치면 동료 5분 대기조가 좋습니다 5분 대기조가? 네 위원님의 형 좀 외로운 사람이거든요 외로운 사람이에요 전 그치. 교감이 굉장히 외로운 사람이에요 교감이 필요한 네. 그럴 수 있지. 있기 때문에 다음에 그러면 저는 교감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아, 교감 좀 하자 오늘 네. 아, 차이 좋잖아요 아, 여기서 그냥 선을 확 끌어버리네 아, 오늘 차이 안 좋은 거 아니잖아 선이 이만큼 끄어졌어요 지금 아니요 아니, 그렇죠 다들 회식할 땐 모입니다 어 맞아요 밥 오케이, 오케이. 먹을 수 있는 거고 자 넘어가시죠 네 아, 좋아요 네. 자 여러분 친구나 지인 만날 때 약속 어떻게 잡으세요? 밥 한 끼 먹자 술 한 번 먹자로 보통 약속 잡잖아요 밥 먹자 많이 하죠 밥 먹자 네 사적 관계에서 피해갈 수 없는 식사자리 술자리의 최악 유형을 가려볼까요 원우씨 네. 읽어주세요 네 지금 가면 역적이라며 귀가 금지령 내리고 끝도 없이 술고 나는 친구 네 잔뜩 취해서 했던 말 무한 반복하는 것도 모자라고 야 이 기도 아닌가요? 야 기도다 그래도 1번은 좀 귀엽네요 그쵸. 가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잖아 네,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첫 번째 게 이렇게 봐서 좀 귀여울 수 있는데 정말 역적이라고 막 검색을 하면서 분위기를 싸하게 만들어 아 그러니까 몰아간다고? 네, 몰아가가지고 야 막 얘 다 먹었는데 야 너 이렇게 갈 거면 다음부터 오지 마 가지 말라고 붙잡는 게 아니야 네. 나 내가 언제 너한테 그랬어 아니에요 와 너 가냐? 야 내가 어떻게 야 솔직히 진짜 손에 가슴 손으로 내가 그런 적 있어요? 아니 없죠 없죠 장난이에요 장난 야 이렇게 나가잖아? 나 진짜 그런 줄 알아 사람들이 그래서 나한테 팬싸 할 때 물어봐 아 핑크색 그렇게 좋아하지? 자 이번에는 번외로 게스트 두 분이서만 아, 상황극을 해볼게요 예, 지금까지 배운 대로만 하시면 되니까 네. 한번 쭉 읽어주시면 그걸 저희가 생각하면서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네. 아, 그게 나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레디 액션 해주세요 오케이, 레디 아. 액션 유명 맛집을 찾아 새벽부터 줄을 서 있던 정한 One hours, yeah. a long time no see 예. Yeah. 드디어 고지가 보이는데 바로 이때 뱃속에서 예상치 못한 신호가 오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던 정한은 바로 뒷사람 디노에게 자리를 맡아달라고 부탁한다 I'm hurt Toilet Big time 응? 미용신ですか? 아, so です Toilet 行きたいです OK ちょっと、はい、大丈夫ですか? 行ってきても OK 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예, 잠시 후 돌아온 정한 디노에게 눈인사를 하며 웨이팅 줄에 합류하려는데 그런데 이때 Thank you, sir 누구세요? What? 한국 사람이세요? 네네 아, 왜 영어를 써라고요? 외국인이잖아요. 아, 외국인이 잘했잖아. 일본어 쓰고 영어 써. 한국에 왔구나. 아, 쓰세요. 아, 먼저 드세요. 아, 난 여기 미국이니까. 아, 근데 네,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아. 저희가 지금까지 가르친 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아, 진짜. 예, 네, 모범 답안이 따로 없네요. 네, 예. 그러니까요. 리얼 상황극까지 알차게 달려봤는데 두 분 오늘 어떠셨나요? 아 일단 저는 너무너무 재밌었고 영어도 되게 많이 알아가는 것 같고 아, 일단 나중에 이제 호텔에 가면 룸서비스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일단 룸서비스에 관한 얘기들을 많이 배워서 아 그쵸 그쵸 네 필이 여기 딱 오네요 오늘 배운 영어 하나라도 뭐 한번 이렇게 들려드릴 수 있을까요?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좀 부끄러움을 많이 타가지고 아 그래요? 네, 네. 이제 전화로 전화로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음성 메시지로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아 뭐 디노씨 I'm sorry, I will pay for this. Oh. I have a cramp. Oh. Look at my feet. Look at my feet.
좋았어요, 좋았어요. 어, 네. 그럼 정한이도 해외분들, 해외 팬분들께 영어 소감 한마디. 소감으로. 예. Don't worry. Be happy. Thank you. 아,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열정적인 게스트분들과 함께하는 실전 영어 마스터 프로젝트 야 너도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야 너도와 함께라면 야 너도 영어 잘할 수 있어. 우리 언젠가 또 만나요. 바이바이. 바이바이. 너도 영어 잘할 수 있어 나처럼. 자 그럼 바로 두 번째 사연 만나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호시 씨와 준 씨가 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사는 30대 직장인입니다. 평범한 직장인인 저에게도 아 이런 일이 생길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손민수라고 아시나요? 네, 손민수. 누군가의 스타일, 취향 모두 복사 붙여넣기 하듯 따라하는 사람 말이에요. 최근 저에게 제 모든 것을 따라하는 손민수가 붙었습니다. 회사 같은 부서 대리님인데요. 호시 씨, 그 가디건 어디 거야? 네. 어? 나도 요즘 그런 거 찾고 있었는데. 어? 정보 좀 보여줘. 이렇게 처음엔 제가 입은 스타일을 따라하기 시작하더니 네. 어? 준이 대리님 핸드폰 또 바꾸셨네요? 아 맞아 지가 와서 바꿨어. 그러고 보니 호시 씨도 같은 핸드폰 있네? 우리 잘 맞는다. 약정 한참 남은 핸드폰까지 저랑 같은 기종으로 바꾸시고 우연인가? 생각하면서도 점점 쎄하다고 느껴졌는데 엊그제 글쎄 호시 씨 엊그제 혹시 고잉 오피스텔 근처에 마치 아는 곳 있어? 아 고잉 오피스텔이라면 우리 집인데? 아 바로 열골목에 초밥집 유명해요. 근데 왜요? 그쪽에 약속 있으세요? 아니 나 잠다에 고잉 오피스텔 이사가 어제 입주 계약했잖아. 네? 아 저도 거기 사는데. 알지. 나 이사 가면 우리 더 자주 볼 수 있겠다. 출퇴근도 같이 하고 재밌겠다. 그치? 라고 해맑게 씩 웃는데 순간 소름이 쫙 끼쳤어요. 이거 우연치고는 너무 절묘한 거 아닌가요?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이 지긋지긋한 손민수 떼어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와 이거 굉장히 약간 좀 아 이거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이 차안을 읽고 생각이 굉장히 많아 보이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인플루언서로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 누군가가 내 나를 따라한다는 건 그 희열 가실 즐기는 거거든요. 제가 멋이 없거나 매력이 없다면 저를 따라하겠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저를 따라하는 것 자체가 저를 되게 좋은 사람, 맞아요. 멋진 사람, 매력 있는 사람으로 봐준다는 거기 때문에 사람. 저렇게 되고 싶은 사람 저는 그런 걸 굉장히 즐기는 편이에요. 그게 느껴져서 네. 너무 싫어요. 평소에 이런 게 느껴져서 너무 싫어요. 이런 상황까지 알차게 달려왔는데 어쨌든 근데 오피스텔까지 사실 따라온다는 거 그렇죠, 약간 조금 무섭다. 부담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대화가 잘 된다면 나쁜 사람은 아닐 것 같아요. 조금 더 대화를 깊게 나눠보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 그분이랑요? 아 죄송합니다 늦어서 아 죄송합니다 늦어서 아 죄송합니다 차가 많이 막혀서 아니 차가 많이 막혀서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아 네 그래도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 원래 저희 조금 힘들었어요. 예예 어떤 힘들었어요? 자 저희 간단하게 사연을 대충 읽어드리면 같이 회사 다니는 직원이 자꾸 내 핸드폰을 따라 사고 스타일도 따라하고 집도 심지어 따라. 사는 집까지 따라 사는 집까지 이건데 근데 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TV에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나도 본 적이 있는데 아 근데 이거를 아,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네 일단 저를 더 바라보지 말아주세요. 너무 부담돼요 사실 살려주길 바란 네, 거예요. 별다른 마땅한 대안이 없는데 다 쳐다보니까 너무 부담돼요. 근데 사실 네. 저는 이제 방금 영어 라디오를 다녀와서 영어가 좀 많이 늘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뭐 영어로 이런, 경고? 영어로 경고 같은 거를 주면 warning이요 warning? 네, 좀 오지 않을까. 오케이 오케이. Hey. Hey hey hey. It's me. 나야? It's you? No. 제발 one more time. One more time. 이런 사람들도 영어가 늘 수 있습니다. 야 너도 많이 늘었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새로운 분들이 오셨으니까 네. 마지막 세 번째 사연 네. 바로 같이 하고 이건 마지막이거든요. 같이 클로징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은 저랑 순간 시간만 읽어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올해로 고3이 된 학생입니다. 요즘 아이고. 늦게까지 공부를 하다 보니 밤이 되면 출출해서 야식을 먹는 일이 잦아졌어요. 네. 간단히 라면을 끓여 먹거나 집에 있는 간식들로 때우곤 해요. 얼른 허기만 채우고 공부하려고 야식을 준비하는데 이때 등장하는 빌런. 그 비주얼. 빌런. 바로 저의 호정 메이트 우리 엄마 아들입니다. 엄마. 그러니까 오빠랑 오빠인 거죠. 네.
그만큼 이제 거리감이 좀 느껴지는 듯한. 하루 종일 방에 틀어박혀 있다가 음식 냄새만 나면 기가 막히게 알고 나와서 뭐 먹어? 아, 그냥 라면 하나 끓여 먹게. 같이 먹을래? 하나 더 끓여? 아니야, 난 됐어. 배 안 고파. 네, 분명 배가 안 고프다고 해놓고서는 제가 먹기만 시작하면 옆에 슥 와서는 이거 그거잖아, 새로 나온 거. 어? 맛있어? 궁금했는데 나 딱 한 입만, 맛만 볼게. 이렇게 한 입만을 시전합니다. 진짜 한 입만 먹고 마냐고요? 근데 너 이거 밤에 다 먹으면 내일 얼굴 붓는 거 아니야? 너 이거 어차피 다 남길 것 같은데 내가 좀 도와줄게. 라며 젓가락을 들고 본격적인 식사를 하십니다. 반복되는 한 입만에 질려버린 저는 절대 안 줄이라 다짐하며 야식을 사수하기로 했는데요. 그때마다 부모님은 제게 그 나이에 아직도 식탐을 부리냐며 겨우 한 입 가지고 좀 나눠줘라 하며 한마디 하십니다. 이게 야, 저는 정말 문제가 크네요. 억울하고 분해요. 호정 메이트의 이 고질병 어떻게 고치죠? 아, 근데 이게 한 입만을 많이 써본 사람으로서 네. 아, 이게 참 이게 이해가 됩니까? 예, 이해는 됩니다. 이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맞아요, 되게 맞아요. 주기 아까운 건 아닌데 괜히 그 전에 물어보잖아요. 먹고 싶냐? 먹기 싫냐 물어보는데 너무 항상 안 먹는데요. 저는 이게 어찌됐든 자기도 당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 그 친구가 뭘 먹을 때 계속 한입만 뭘 하든 나도 제가 정확히 그랬어요. 제가 막상 내가 당해보니까 아, 내 거 끓이는 게 낫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계속 당하다 보면 이제 알 거예요. 이게 솔루션이 되게 좋대요. 그래도 가끔은 누군가 한 입만이라고 할 때 만약 다 싫지 않지 않아요? 그냥 맞아, 맞아. 오늘은 줄 수 있는 날도 있고. 아, 맞아 맞아. 형은 한 입만 먹어. 형은 진짜 형은 그냥 먹어. 어. 그만 먹어. 근데 형 아까 진짜 많이 하긴 해. 말을 게 맞네. 말을 안 하는 거 같아. 말을 안 해. 그냥 야, 나 뭐야? 먹어도 되냐? 나 많았는데. 그리고 막 젓가락으로 만약에 라면이면 젓가락으로 막 몇 번 다 먹어. 나도 몇 번을 막 뒤졌고 맛있는 부분 더 골라가지고. 맞아, 자기 거 마냥. 네. 자기 거 됐어 아주 그냥. 민규 형의 한입만은. 네가 만들었어? 내가 물 넣고 다 했어. 그래, 네가 먹어. 다 싫어 갈래. 아, 됐어 끝나. 그냥 와. 나 화가 나니까 내가 이거 못 하겠는 거야. 그리고 또 라면 있고 여기 반찬 있으면 이거 갖고 오면서 국물 뚫어줘. 다 뚫려가지고. 근데 또 밥은 먼저 다 먹어도 지 혼자 스리스리 빠져있어. 저번에 돈가스 먹었어. 다 먹었잖아. 하나 먹는데. 네, 오늘의 참견지를 모두 끝이 났습니다. 아, 나는 이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오늘 함께 해주신 팬분들 엄청난 텐션으로 열과 성의를 네. 다해서 참견해 주셨는데요. 이참에 저 고정 DJ 해도 될까요? 아, 여기서 하는데 고정 DJ 하면 한 입만 안 하면 된다니까. 네, 역시 마지막까지도 참견을 끊이지 않는 우리 팬분들.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식사 예절.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하루도 이런저런 일들 얼굴로 찌푸려진 청취자분들 민디가 있잖아요. 아, 재미없구나. 네.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뭐 다 끝났어요? 아, 죄송해요. 네. 죄송해요. 차가 넘어가지고. 네? 차 넘어요. 아, 죄송해요. 차가 막혀요. 아, 죄송해요. 아, 뭐예요? 왜 죄송해요? 걔 누구였을 때 왜 거만하게 들어오세요? 네? 얘 아까 걔 아니야 걔? 여기... 일 잘하는데 무시하는 놈에? 여기 살짝 힘든 곳인데? 최악 대 최악이에요. 네. 자, 저기 보세요. 최악 대 최악. 최악 대 최악. 내일 아침 일찍 일정 있는 지금. 아, 잠깐만. 그거 봐. 코스네 민규 얘기. 코스네 민규. 코스네 민규. 이거 질문 거 딱 두 생각났어. 1분에 한숨 10번. 사사건건 불평 불만이 심한 동료 대. 에이, 좋은 게 좋은 거지. 부당한 일도 그리고 다른 동료. 코스네 민규. 야, 근데 후자가 낫지 않냐? 아니야, 근데 저희는 전자로 다 골랐어요. 전자가 낫다고? 나머지는 전자가 낫다. 그러니까 약간 예시들로 들어서 만약에 막 한 고잉 4회차 전이야. 막 다 죽어봐. 카메라 감독님들 막 큰일 났어.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아, 근데 진짜 우리 이거 촬영 이건 아니지. 아니, 이렇게 4회까지 촬영을 해야 돼. 아, 다음부터는 조금만 줄이자. 이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1번과 2번. 2번이 아, 그래도 우리가 시간이 없어. 스톱. 아, 근데 여기 상황이야. 포인트가 뭐냐면 왜 4회차에 가정을 잡냐고. 어, 왜 흥분했어? 그 1번 친구 왜 흥분해? 야, 왜 흥분하는 거야? 왜 흥분하세요? 그 1번 친구는 4회차가 문제가 아니라 1회차 찍을 때부터 이미 불만을 부르고 있다. 그렇게 가. 아니지, 그렇게 따지면 아니지, 그렇게 따지면 1회차 찍을 때 긍정적인 사람은 너무 좋은 거잖아. 그러니까 둘이 와요. 자, 둘이 한잔 할래? 얘랑 술 다 안 먹어. 불만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긍정적인 얘기만 술 안 먹어 얘랑 먹다 싸워. 그래서 우리 아니 너무 우리 진짜 어렵긴 한다. 아, 어렵네요. 몰입했어요. 오늘의 게스트 분들이에요. 자, 그러면 게스트분들. 다음 질문을 네, 다음 질문 한번 가보죠. 네.
자, 다음으로 여러분들은 고민이 생기면 누구에게 얘기하세요? 저는 보통 친구에게 고민을 많이 털어놓는 편인데요. 고민 상담 유형 중에서 최악이 있다고 합니다. DAC 읽어주세요. 네. 아, 죄송한데 저는 정한 씨가 가자고 빨리 하셔가지고. 아, 네. 가세요, 가세요. 네. 집에 가자고 좀 하자. 야, 우리가 이렇게 좀 느리게 했나? 저도 저 지금 가볼게요. 네, 가보세요, 가보세요. 차 와서 수고하세요. 차 와서. 네, 저희 이제 곧 끝나니까 우리 갈 수 있다면 뒤쪽 퇴근할게요. 아, 비슷한 차 탄 사람 외로 가세요. 가세요, 가세요. 아, 일단 그 질문 못 참겠어. 그런 사람 싫어. 네, 가세요. 자, 우리 프로그램 취지가 바로 이런 사람만은 되지 말자입니다. 되지 말자. 되지 말자. 재밌었다면 고치셔야 돼요. 네, 그럼 교사품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든 교양인이 되는 날까지 좋아요. 교양인의 삶을 위한 품격 있는 대화는 계속됩니다. 여러분, 아, 안녕. 안녕. 교양인은 모두가 돼요. 다음에 또 만나.좀 각자가 아 이런 후배는 제일 최악일 것 같다. 최악. 저는 그 거짓말하는. 예를 들면 뭐 어떤 게 있나요? 뭐 지각했습니다. 아, 자, 지각을 했는데 이제 뭐 아직 한참 걸려요 오기까지. 근데 우리의 스토리 이게 계속 나오네. 오기까지 한참 걸리는데 이제 막 택시 탄 척을 해. 네. 택시 타고 다 와간다고. 아, 그 유명한 누가 생각이 잠깐 안 나간다고. 네. 계속 띵 떠오르네. 택시 기사님 역할까지 했죠. 이제 네. 일어났는데. 그냥 그런 사람들이 약간 계속 믿음이 깨지면 같이 일을 못 하지 않을까. 아, 그렇군요. 지금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래도. 라고 하고 싶네요.